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제36대 국무총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. 우리 조승현 동지는 저하고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.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 2009년이죠. 2009년에 서거하시고 나서 2010년부터 이제 그 한명숙으로 한명숙 이해찬 정세균 문재인 이재명까지 쭉 이렇게 대표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기간 동안 내내 우리 대표실의 공고 업무를 전담을 해온 그런 아주 공고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전문가입니다. 저는 정치를 오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정치하는 정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. 천하의 애국자부터 천하의 사기꾼까지 있는 데가 이 정당입니다. 근데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간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주변에 좋은 사람을 잘 데리고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. 최근에 나라가 이꼴이 된 게 본인도 시원찮지만 주변도 시원찮은 사람들로 모여 있으니까 저 잡탕이 되는 거거든요. 예, 우리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.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당원도 많이 확보가 되고 체계화가 됐지만 그 전에 정당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서도 없고 보장이 없는 그런 데입니다. 직장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예, 자영업도 아니고 선거는 매번 다가오는데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불안한 그 조직이 이제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또 책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.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바로 이익과 손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당 자체 조직은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이 당이 상당히 체계화가 됐습니다. 거기까지 되기까지 우리 조승현 그 동지처럼 헌신적으로 당에서 묵묵히 일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. 저는 요즘에 이제 정치를 떠나서 그 좀 편하게 살고 있는데 바로 내년 이제 또 그 국회 선거가 돌아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. 그 내년에 우리가 몇 석을 얻느냐, 과반을 훨씬 넘게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. 그래서 예, 그 결과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좌우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예, 지난번 180석 갖고도 못했는데 뭐 하겠냐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여당일 때 시작했던 거고 그때는 원래 전문성이 더 중요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야당이 됐기 때문에 그 개혁적인 투지를 가지고 일할 사람이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필요할 때입니다. 그를 위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우리 조승현 동지가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를 잘 열어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려 왔습니다. 제가 좀처럼 어디 가서 축사를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우리 조승현 동지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아주 큰 신뢰를 엮고 사람이 너무 진실하고 착해서 꼭 오늘은 여기를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먼저 세종에서 일부러 왔습니다.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추미애 장관님은 오시는